요거요. 아, 저는 요것도 깜짝 놀란 게 여기 구멍 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옆에 구멍 나 있거나 니트 구멍 나 있고 막 청바지 지지지 빵꾸 나고 이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반바지 스타일이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매니저님 입었을 때 사진을 찍다 이 구멍 괜찮아? 근데 제가 찍는 순간 뭐냐면 은근 섹시해요. 은근 되게 멋스러우면서 섹시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딱 그 느낌이 있어. 그렇다고 여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요 어깨선이 살짝 보이더라고.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사실 니트 입고 우리가 섹시한 중년의 그 중년미를 내기는 되게 힘든데 니트 입을 때는 안 돼. 안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인 걸 좀 입잖아요. 중년의 멋 요런 포인트인데 얘는 요 부분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언니들이 입고 하실 때 청바지를 입었다 하더라도 요거 때문에 또 남편분 설렙니다. 요걸로 부드럽고 예쁘고 색깔 너무 쨍해서 더 예쁘고요. 여기 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요런 거야. 요렇게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요런 거 옛날에 제가 백화점에서 어디 굉장히 비싸게 구입한 요런 니트가 있거든요. 거의 브랜드 스타일이에요. 요런 거 입고 호텔이나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 산책 나갈 때 요거 딱 입고 가방 하나 메고 다녀도 정말 멋스럽고 정말 세련됐고 아주 훌륭한 스타일이에요. 얘 그냥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얘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그 올해 그 느낌과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이거 뭐라 그러더라? 옛날에 이거 있잖아. 이거 되게 유명한 인디언 뭐 이렇게 디자인 있잖아. 그 디자인은 우아하기도 하고 세련됐고 멀리서 봐도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입고 와도 그냥 이거 이쁘다. 검정 바지랑 입어도 예뻐. 요게 이제 오늘 컨셉은 사실 이거예요. 나들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친구들은. 근데 산에도 가지만 보통 1박 2일로 가까운데 콘도도 가고 호텔도 가고 하시잖아요. 호텔 갔을 때 가기 전에 뭐 정장 코드로 드레스 코드로 갔지만 갔을 때 바지 입고 편안한 차림으로 사진 잘 나오는 옷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진이 되게 잘 나오는. 왜냐하면 검정도 아니고 멀리서 봐도 이렇게 보이면 다 보이잖아. 하나 둘 착각 그런 옷이에요. 얘도 울이에요. 울 소재 청바지랑 입으면 매우 잘 예쁜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코디해서 입기에 되게 좋은 등치 큰 언니들은 뭐 여리여리한 스타일로 가디건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검은색 폴라티 있죠. 제가 지금 검은색 폴라티를 안 입었지만 검은색 폴라티를 입고 요거 있고요. 정장 바지 지금처럼 입고 구두나 부츠 같은 거 신으면 정장 느낌 나거든요. 검은색 폴라티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그리고 검은색 가방 하나 딱 들고 여부츠를 딱 신으면 가방 하나 딱 들고 그러면 정장의 아우터로도 충분히 단정하고 따뜻하고 활동하기 편하고 어디 가도 빠지지 않고 고급스러운 그 느낌이 여기 있어요. 요거는 폴라티랑 한번 코디 해보세요. 짜임을 한 데다가 이 스티치를 다 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있겠죠. 그냥 니트는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요 요런 뻑적지근할수록 니트 가격이 비싸요. 이런 디자인 들어간 게 비싸요. 당연히 이런 거 다 기술이니까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얇은 울이에요. 얇은 울에다가 색깔감 참 예쁘죠. 니트 하나라도 언니들이 벌써 보셨을 때 반포드레스 언니들은 벌써 알아. 아, 줄 맞고 아, 느낌 얇다고 했으니까 괜찮고 이렇게 딱 아시지만 처음 온 언니들은 그냥 뭐 이런 니트인가 보다 하는데 일단 반포드레스에 손을 만졌을 때 특별히 말하지 않을 때는 좋은 니트예요. 근데 여기 줄 보세요. 이게 이런 간단한 니트에 세상 뒷면 볼까요? 세상 이거 이래서 이게 아마 반포드레스의 니트는 다른 거야. 진짜 반포드레스 택 달아서 매장에서 그냥 제 거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울은 두껍거든요. 근데 얘는 얇아요. 울인데 얇고 니트 소재가 그렇다고 한겨울 못 입느냐 입을 수 있어요. 울은 다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얇은 벌써 이렇게 얇은 소재야. 얇은 소재 울이지만 요런 롤업진 딱 하고 그죠? 자 언니들 제가 이 구두 맨날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굽이 제 거는 8cm예요. 허리 나가고 불편해요. 근데 요거 또 언니들한테 코디할 때 앞모양이 예뻐야 되죠. 그냥 이런 구두 많죠. 근데 안 예쁘면 저는 또 안 가져오는데 이렇게 예뻐요. 앞모양이, 앞코가. 그럼 이렇게 입는 거예요. 롤업진에. 딱 입고 제가 말한 대로 나들이 갔을 때 웨스턴 스타일이죠. 부츠가. 근데 발목에 힘이 가고 발 그 높이가 높지 않아서 딱 좋은. 멋부리기에 딱 좋은. 물론 무료배송 무료 반품 되니까 편안하게 주문하시고요. 예뻐요. 이것도 신어볼게요. 이렇게 코디할 때 스판 잔뜩 들어간 폴리 울 니트인 것 같아요. 아크릴 니트. 면이 들어간. 그러니까 혼용률로 따지면 면도 있고 아크릴도 있고 폴리도 있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스판도 있고 우레탄이 스판이잖아요. 근데 다 들어갔는데 살짝 울이 좀 들어간 듯한. 왜냐면 매끌매끌한 그런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울의 느낌. 근데 일단은 면 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입냐면 지금 목 없는 옷들한테 다 돼요. 패딩 같은 거 다 괜찮으니까 사이즈가 아마 88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입어봐 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인데 일단 목 없는 옷들에게 가죽이라든지 다 괜찮아요. 요런 거는. 그 다음에 등산 가실 때 뭐 높은 등산 말고 이 트레킹 하실 때 요런 거 하나 정도 입고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조거 팬츠 딱 입으시고. 그래서 오늘 옷들은 요런 거는 지금 나들이에 산이나 들판 마실 나갈 때 친구들하고 맛집 갈 때 요런 캐주얼 차림으로 요런 식으로 신으셔도 예뻐요. 요것도 지금 저희가 판매 예상 중이고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요것도 빠졌다가 사진 중에는 매니저님이 다 입고 찍었거든요. 매우 편하고 신기도 좋고 색깔은 요거 하나만 진행을 해요. 요렇게 입고 나 모임 가고 싶어 했을 때 모임 가고 싶어 했을 때는 삭스 부츠를 신으세요. 요렇게 요게 지금 굽이 5cm인데 낮은 것도 있어요.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오늘 밤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주문을 하셔도 돼요. 요런 거 사이즈 굽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입고 굽 낮은 거 색깔이 회색이랑 요 검정이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퍼가 뒷부분이라 제가 또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면 옆에 하시는 것도 있어요. 옆에 복숭아뼈 예민하신 언니들은 요거 하시고요. 다음에 또 옆지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옆지퍼는 복숭아뼈 괜찮고 편한 언니들 하시면 돼요. 그거 차이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뒤지퍼가 좀 더 난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즈 굽이 3cm하고 5cm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굽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고 걔 제가 오늘 신은 신발 중에서 쿠션감이 제일 좋았어요. 네, 편안했고 위에는 당연히 니트니까 편하죠. 여기가 삭스예요. 양말 재질이고 발목도 좀 잡아주고 그렇다고 꽉 잡아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가 폭신폭신해요. 맞아요. 네, 이거 입었어요. 좀 애매한데? 방문하셔서 옷 주문하셔도 됩니다. 네, 오셔서 입어보시고 주문하셔도 돼요. 예약을 하셔서 오셔야 돼요. 왜냐면 매장이 매우 협소하고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오시면 저희가 옷도 선택도 못해드리고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릴 테니까 꼭 예약하시고 같이 코디하면서 뭐 이것도 하시고 스카프도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하시면서 구입하시길 바래요. 얘는 별론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왜 별로냐면 뭐 어깨가 오버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버핏이면 여기가 좀 방방해서 큰 언니들이 입으면 되는데 옷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나봐. 얘는 그렇다고 잠궜을 때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봤을 때 예뻤는데 이거 네. 불편하네. 길이감이 차이 좀 짧아서 괜찮았는데 불편해. 그리고 이게 이거 올릴 수도 없고 올리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언니들이 이제 내가 저거 어디서 봤는데 또 꼭 갖고 싶어 하시는 언니들은 괜찮아요. 제가 이제 옷을 얘기해 반포드레스 스타일은 아니네. 딱 떨어지는 것도 없고 여기가 이렇게 못생겨지고 여기가 이렇게 뚱뚱해지고 여기가 잡아줘서 그럼 이걸 올려야 되는데 올렸다고 해서 이게 축 처지는 것도 아니죠. 뭐 할 수가 없어. 아니면 차라리 열고 다니고 내가 요 스타일이 요 스트링이 좀 예뻐서 열고 다니겠다 하시는 언니들은 구입하셔도 되는데 저는 딱히 이거 코디하기 힘들어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자 요렇게만 입어도 울 니트에 뭐 이런 거죠. 캐시미어까지는 아니지만 울의 느낌이 있어요. 너무 멋스럽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털이 봉슬봉슬해요. 근데 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되게 워머가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멋스러운 워머예요. 툭 걸쳐도 되고. 자 색깔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다 예쁘지. 소라까지. 가방 메고
롤업진을 입었어. 얼마나 예쁘겠어. 제가 좀 이따 입어봐 드릴게요. 얘도 울이에요. 울 니트인데 색깔 너무 화려하죠? 멋스러운 색깔이에요. 요거는 진짜 당연히 청바지 입고 놀러 갔을 때 눈에 확 띄고 사진 찍으면 내가 제일 예뻐지. 아, 제가 이런 게 사실은 정장의 느낌이 어떻게 날까? 그죠? 나겠지. 정장의 느낌이 난다니까. 이렇게 입고. 그죠? 제가 정장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좀 루즈해 보이지만 그 정장의 그 느낌으로 청바지 입으면 검정색 청바지 그 다음에 뭐 다 괜찮겠죠. 자, 여기서 저희 그 도매 회원 언니들이 있고 소매 회원 언니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도매시장에서 도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 언니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들 도매 언니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도매 언니들도 이 제품을 아실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저희가 쇼핑몰 가격을 다 봤지만 요거는 지금 저희가 좀 가격을 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수량이 일부 수량 안에서 내려서 하는데 요거 15만 5천 원인데요. 여기 안에 덕다운으로 돼 있고 요거 폭스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니트 가격보다 저희 니트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얘는 원래는 하이 퀄리티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급이 조금 떨어지니까 오늘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 하이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 맞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빠져요. 그리고 오늘 오는데 여기에 또 장점은 싸고 반품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길게 한겨울에 밍크 뭐 핸드메이드 그거 말고 막 입는 저렴하게 막 입는 수량이 일부 수량이 이거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자 일단 여기에 뭔가 있어요. 눈치채신 언니들은 아실 거야. 근데 이게 뭔가가 좀 뭐 이렇게 퀄리티가 높다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를 말할 때 퀄리티 높다고 해요. 그냥 그래요. 그치만 한번 입기에 되게 좋고 이거 매년 입어도 돼요. 색깔이 아이보리 뭐 카키 핑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보리 추천합니다. 이게 5리털 전체 패딩이 들어갔다 그러면 막 이게 막 빵빵 해가지고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날씬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패딩이 요런 패딩 하나 정도 있으면요 막 입기 참 좋아요. 그리고 화려한 이 컬러가 추리하게 안에 추리닝을 입어도 이렇게 딱 입고 장르잖아요. 진짜 예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폭스털도 가볍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카키하고 베이지 중에 또 베이지가 예쁘고 두 번째는 카키고 그 다음 핑크예요. 88도 입으실 것 같지 않아요? 88도 입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만하고 이 품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88도 가능하겠는데? 네, 아까 입었을 때도 꽤 그 사이즈 가능해요. 될 것 같아요. 이거 수량이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반품 돼요? 주세요. 반품 되니까 편안하게 주문하세요. 2만 이렇게 가볍습니다. 엄청 그 다음에 가볍고 무겁지 않아요. 이거 지금 입은 거 같지가 않아. 구수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랐긴 한데 이쁘네요. 한번 올라가 봐 주세요. 이렇게 저 뚱뚱하게 만약에 보인다 그럼 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스트링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이거 하실 때 통통하셔도 스트랩 꼭 하세요. 그게 훨씬 예뻐요. 조금이라도 스트랩을 넣는 게 분위기도 있고 그 느낌 그대로 있어요. 가끔 제 마진 뭐 이런 거 떠나서 언니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괜찮죠? 이것도 아크릴 폴리예요. 그러면 흔히 보는 중국산의 그런 니트 조직? 그 언니들이 이렇게 시장 가면 그냥 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크릴인데 털이 보슬보슬한 거 있죠? 이런 재질. 이런 재질인데 제가 이걸 입는다면 저는 지금 안에 티를 입었잖아요. 티 입지 말고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되거든요. 되게 멋스럽게 뭔가가 후드 같지 않고 안에 있는 자켓의 카라 느낌이 싹 나고 이게 좀 젊어 보이고 이렇게 하객룩으로도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이거 하나로 후드 가디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얘가 참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참 잘 나왔어. 이게 막 퀄리티가 좋고 막 너무 좋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이 참 느낌이 좋다? 그런 거 있죠. 이거 하나 그냥 몇만 원 주고 사고 집에 있는 정장 슬랙스랑 쫄티 하나 입었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예쁘죠? 화객룩은 말 그대로 꽃처럼 그 좀 장식을 해줘야 되잖아. 엄마 친구들끼리.
그럼 이렇게 있어도요. 아, 엄마 친구분 엄청 세련됐어. 이럴 수 있는 게 이 코드 아닌가 싶어. 매니저님 어때? 이렇게 코드. 네. 어, 이뻐요. 예뻐요. 이 별거 사실은 명품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옆면으로 보면 아, 엄마 친구 되게 예쁜 사람 있던데. 어찌 보면 이런 합성이 더 잘 만들어지고 더 따뜻하고 더 내구성 좋고 더 그 있어요. 그 느낌. 너무 잘 만들어. 원단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 테두리 친 이게 양가죽의 느낌? 양가죽 아니고 바이어스 테이프 자체가 우레탄 폴리 같은 재질의 고무줄 재질로 마감을 했어요. 이거 동글 요렇게. 근데 마치 멀리서 보잖아요. 양가죽으로 라인을 다 쳐진 느낌? 굉장히 고가의 모지 코트에 양가죽으로 쳐진.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서 보듯 그런 느낌이요. 있어요. 그런 옷은 아닌데. 좋은 옷이 아닌데도 좋은 옷처럼 보이게 하는 그 마법 같은 그 원단의 소재인 거예요. 이런 핀턱이 있으면 핀턱이 여기서부터 있으면 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핀턱 있는 바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언니들이 저를 아시는 언니들은 아실 거야. 왜냐면 핀턱 입는 바지 입으면 여기서부터 배가 이만큼 나와서 누가 봐도 배가 볼록인 거야. 근데 얘는 핀턱의 주름을 좀 내려놨네요. 그러면 요 정도가 복대 효과가 있어요. 요 정도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배가 나와요. 나오기는. 배가 어찌 안 나오게 해서 배를 팔 수도 없고 다이어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배가 나와요. 근데 요 정도 선에서 볼록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바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바지는 아닌데 좀 드레시한 코드의 바지는 딱 좋아요. 그러면 허리가 짤룩 들어가거나 할 때는 요런 퐁당하게 엉덩이가 퐁당퐁당 지금 보이는 요런 라인 있잖아요. 요런 라인으로 배가 좀 나와도 그 디자인 자체가 위에 쇼트한 느낌을 가장 드레시하게 연출해 줄 수 있는 바지가 요 정도 선 요런 게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원단은 지금부터 한 11월 달까지 입을 원단이고 한 12월 달도 입지 12월 달 춥지 않잖아요 요새는. 근데 한겨울용은 아니에요. 추워요. 지금 입는요. 자 여기 요거는요 숏패딩 숏조끼 지금 이제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입기에 딱 좋은 스타일이에요. 숏패딩 위에 요렇게 입거나 숏조끼 같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넥도 좋아요. 추울 때 여기까지도 올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단가라에다가 색깔도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네이비색이네. 이거 예쁘네. 네이비색은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 보이는 검정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롱패딩 같은 거에다 입으셔도 되고 예뻐요. 요거는 우리 매니저님 별 매니저님 핏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입어봐 달라면 단가라 입어봐 드릴게요. 자 요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청바지랑 입으면 청의 느낌이 그 캐주얼 느낌이 나고 정장 슬랙스 입으면 정장 슬랙스의 느낌이 나요. 그럼 요런 거를 어떻게 또 코디를 하냐면 정장 느낌을 일단 넣을게요. 요런 걸로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가 니트의 짜임이라서 정장 느낌이 내도 되고 등은 또 패딩으로 돼 있어요. 패딩으로 요런 거를 코디를 할 때는 이렇게 이런 파인 많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동그란 라운드를 입어도요 이렇게 싹 넣으세요. 넣으면 하나의 브라우스가 돼요. 티가 면티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좀 여기가 한산할 때 라운드라 하더라도 이거를 묶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쏙 넣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느낌이 이렇게. 아 브라우스를 입은 듯한. 근데 여기서 요런 느낌 있고 요렇게도 하셔도 되고요. 내려놓고 그럼 이렇게 그냥 툭 떨어지게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이게 나오게 조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또 잊어버리지 않게 진주 목걸이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셔도 돼요. 돌리면 또 하나의 뭐 어떤 진주 목걸이와 세트로 된 느낌이 이렇게 나요. 요렇게 묶으셔도 돼요. 요즘 하는 거는 이렇게 질끈 묶어 가지고 그죠? 질끈 묶어서 이걸 펜던트형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 삼각형의 펜던트로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또 요 펜던트를 좀 길게 매면요 요렇게 하셔도 진주 목걸이 이렇게 열었을 때 요런 블라우스 같은 느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하려면 아까 손바닥 위에 내가 원하는 모양 하고 이렇게 한번 묶어 주시면 돼요.